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과연 남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과연 좀 더 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한이처럼 이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좀 낫다 싶은 거는 남들보다 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찾았고 그리고 그거대로 이제 내가 실천을 해가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먼저 꿈을 찾는 거, 그거밖에 얘기해드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 주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제 이거를 내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거를 찾는 게 실제로는 좀 그냥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는 IT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도 이제 대학 진학할 때 원서 쓸 때 보면은 내가 뭘 좋아하지? 지금까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바라보면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남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92년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졸업해서 뭐 어느 대학교 입학 예정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는요, 여러분께서 지금 뭐 면접관 앞에서 면접관이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했을 때 뭔가 남들과 구별될 만한 그렇게 남들과 구별될 만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다 하시면 한번 손만 좀 잠깐만 들어보세요. 나 남들 앞에서 뭔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다들 뭔가 나는 대단하다 이런 분들만 모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소극적이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후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안 그러면 이제 제 이게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들 뭐 꿈을 가지신 분들 앞에서 꿈을 찾아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왜 없을까요? 왜 뭐 어디 초등학교 졸업 어디 졸업 뭐 이거 외에는 왜 내가 할 말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노력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신 이제 유주왕군 같은 경우는 내가 컴퓨터를 하고 싶다 그런 막연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해왔으니까. 근데 그런 목표가 없다면은 물론 당연히 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그러한 꿈을 찾고 그걸 약간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뭐 뻔한 얘기지만 그러면은 어떤 일에는 적성이랑 흥미라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적성이 있더라도 흥미가 없으면은 그거는 절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정말 수학이 천재인데 수학이 너무 싫다. 그렇다고 이제 수학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적성이 없어도 흥미가 있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흥미를 찾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즐거운 일인데요. 이제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하죠. 여자분들은 이제 드라마를 좀 좋아하고,
뭐 게임 드라마가 저쯤에 있으면은 공부는 좀 상대적으로 덜 즐겁죠. 그리고 독서는 이제 저 사이 뭐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 막 책이 보여서 책을 읽는다거나, 근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책이 있다고 책을 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낸 건데, 그렇다면은 게임의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아까 이제 이주환 군이 정말 잘 얘기를 해줬는데, 아까 게임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게임보다 프로그래밍이 저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주환 군은 이제 게임 대신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도 저 옆에 있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아 이게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하고, 게임 하다가도 이게 너무 하고 싶어, 이거를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롤 모델을 이제 찾는 건데, 제가 아는 후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꽤 잘하는 친구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V3를 통해서 컴퓨터가 살아나는 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 다음부터 안철수 박사님을 이제 존경하면서 컴퓨터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주 정말 작은 계기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는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과 놀려고 보니까 그 동생이 컴퓨터 학원을 갔대요. 근데 저도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도 컴퓨터 학원 다닐래.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단순한 계기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흥미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자기 그 꿈을 찾았으면은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두 분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간단히 제 경우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컴퓨터를 계속 해오고 그 다음에 틈틈이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블링크 팩토리라는 작은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의 인턴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적성을 좀 더 개발을 해나갈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혼자만 간직하고 계시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꿈을 찾았으면 그거를 그냥 스스로 간직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실험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2009년에 있었던 실험인데, 160명의 참가자가 이제 여기에 참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 반은 자기의 그 목표를 얘기를 했고 반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4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시간 동안 이제 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 말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3분 만에 그냥 일을 포기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근데 이제 남은 50%, 말을 안 한 이제 50%는 45분 동안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45분이 너무 짧아요. 거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기가 목표를 남에게 말하고 남이 오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나는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여서 그 충분히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어요. 따라서 목표를 세웠으면은 스스로 간직하고 계세요. 뭐 이제 이러면 안 되겠지만 대학이 목표신 분들, 이제 독서실 같은 데 가면은 앞에다가 무슨 대학교 꼭 가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공부하다가 이거 보면은 아 내가 왠지 그 대학에 간 것 같아. 그리고 또 남들이 야 너 이 대학 쓸 거야? 너 대단하다 하면은 또 거기 또 이제 다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수록 이제 점점 의욕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가졌으면 스스로 간직하고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나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개발해내기를 써.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일주일에 하나씩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너한테 만 원씩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말이죠.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 목표를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남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입 밖에 낸 거기 때문에 그 의무감에서라도 그 노력을 충분히 하게 되겠죠. 비록 내가 하나씩 만들지 못해서 그 사람한테 일주일에 만 원씩 상납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좀 짧은 강연이 돼버렸는데 끝내기 전에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얘기를 한번 더 볼게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랑 다르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 하세요. 다 해요. 우린 아직 젊잖아요. 여기 있는 분 다 청소년이잖아요. 거의 다. 안 그래요? 아직 뭐 50대? 60대? 뭐 그 학부모님도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린 아직 어리니까 뭐 어떤 일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아직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보세요. 걱정 마시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우리한테는 날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크기의 날개가 있어요. 뭐 이만한 날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몸만한 날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은 그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날개를 펼치기 전이니까 좀 더 큰 날개를 발견해서 더 높은 목표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큰 날개를 찾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짧은 강연을 준비했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짧은 강연이 됐는데 이 7분간의 강연이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좀 이제 궁금한 게 있다 싶으시면 이제 이 트위터 주소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강연인데 좀 많이 버벅였죠, 제가.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트위터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